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역시 멀미였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그 파도의 높이가 달라서인지 오늘 적응했다고 치면 내일 또 다른 멀미가 오고 내일 적응했다고 치면 모레 또 다른 멀미가 오고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마 여기 다른 형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잠자리가 사실 가장 좀 불편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눅눅해진 상태에서 바르지기가 않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더 젖어가면서 그렇게 자는 게 처음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24시간 내내 딛고 있는 땅이 가만히 있는 일이 없다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상상만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는데 갔다 보니까 땅이 안 움직여서 되게 감사하죠. 이게 이제 뭐 힘들기도 하고 되게 또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큰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제 저만 한 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평소에 보험을 즐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유통연대를 다녀오니까 여태까지 나는 보험을 안 해본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험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좀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재작년 말에 저희 밴드 마무리하고 작년부터는 제가 하던 형태의 활동을 좀 쉬고 작곡도 거의 안 하면서 좀 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저것 좀 한 번은 몇 개가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아무것도 안 돼서 그중 하나가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에세이집인데 다음 달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음반 솔로 1집을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뉴트 목표 뉴트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여행 친구들과 얘기하겠지만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한 단절된 공간 속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바다만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모험이기 때문에 일단 정신적 두려움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연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바다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바다를 보여준 것 사실 저도 굉장히 즐거움이 있었는데 저희 가장 큰 즐거움은 이 친구들이 처음 마주하는 그런 거친 파도 더욱한 환경에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가장 제일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올 행복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준비는 약 한 2년 정도 넘게 소요가 됐고요. 그중에서 도전과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 누굴까 되게 많은 서치 작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과연 누가 가장 모험적일까라는 이제 풍문을 들었을 때 뭐 진구 씨, 장디아 씨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해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됐고 그리고 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SM 분들과 조금 친분이 있다 보니까 SM분들 통해서 시원 씨가 이제 나는 모험과 도전을 이제 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시원 씨가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송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쏘아올린 거는 이미 라디오스타나 이런 다른 어떤 매체들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들의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서, 이 나머지 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도, 연령대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형동생 하면서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주셨죠? 그러면 되게 인상적인 질문인데요. 캐스팅하고 나서 함께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네.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택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기자님, 이 질문은 방송국에서 조금 요구했던 질문인가요? 저는 사실 어제 여주 자격증을 따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다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바다에 대한 바다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아주 좋다. 네. 아주 좋아졌고 너무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네. 저는 바다에 대해서 완벽한 것 같아요. 이걸 가기 전에는 되게 낭만적이고 로망의 대상이었어요. 네. 근데 다녀오니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저런 게 있다. 저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어떤 강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호준영 요트에 얻어타는 정도로 다시 갈 의향 정도 있습니다. 오버가 네. 아니고 취미 정도로. 네, 뭐 한 이틀 한강 정도, 한강 정도. 와, 제주도. 원래 소중하게 생각했던 육지에서 살 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더 큰 소중함을 얻어간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좋아했던 그 취미들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닫고 더 느껴서 되게 감사한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함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정말 좋은 기회,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맞을 수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자.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확실히 타고 와서 부지런해졌고요. 네, 요리에 대한 재미가 다시 붙었어요. 제가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할 때는 요리를 많이 해먹다가 점점 귀찮아지면서 그냥 안 해먹었었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니까 요리하는 게 하나도 안 귀찮더라고요. 바닥이 안 움직이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안 귀찮고 매번 집 짜는 것도 안 귀찮고 밥하는 것도 안 귀찮고 우시는 거 아니죠? 거의 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무것도 귀찮은 게 없더라고요.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가 더라고요. 첫 회부터 제 눈물을 내보는 제작진은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그러는 건지. 근데 어쨌건 뭐, 부지런해졌습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를 얻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같이 다녀오게 된 우리 멤버, 그리고 제작진들한테 너무 같이 고생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 될 수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엄청난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뭐 안 친해지면 어쩌겠습니까? 뭐 배라서 친해질 수밖에 없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든 친해진 이 상황이 너무 왜냐면 서로 정말 깨갖고 울고 뭐 하여튼 뭐 배려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입과 단절이라는 게 저는 이전에는 어떤 취미 활동 같이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보입과 단절은 요즘 사회에서는 한 달 정도는 꼭 가져야 되는 어떤 필수 같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평양에서 안 돌아오려고 마음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